26년째 전통 한가우와 쌀엿을 만들어 오고 있는 박사골의 엿박사 정순자 씨. 7년 전 가업을 잇기 위해 귀향한 아들 신진명 씨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다. 굳은 엿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 것은 며느리 이매미 씨의 몫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부부의 연을 맺고 전북 군산에 신접살림을 차린 두 사람. 7년 전 셋째가 생겼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 셋 키우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순자 씨가 아들네를 고향으로 불러들였다. 엄마는 이제 군무로 갔다니까. 며느리가 그 자리는 이제 학교만 다녀갖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만 쌓으면 되었고. 엄마 제가 아직도 멀었다고 했더니 엄마가 다 컸다며요. 다 컸는데 뭘 거기 하냐고. 20살에 시집아 딸처럼 살아온 며느린 시어머니 놀리는 재미에 웃음이 난다. 전라북도 임실군. 박사를 많이 배출했다 해서 박사골로 이름 붙여진 마을이 있다. 내려앉은 서리로 초목이 얼어붙은 한겨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안. 야, 이거 자꾸 끊겨. 어? 할머니! 할머니! 여식해도 끊겨요. 됐어. 계속 끊겨요. 아니 너무 따뜻한 거 뜨거워. 어째 여시 어째서? 여시 막 추지니까 지금 얼른 가자. 여시 어때? 연만 좋구만. 어서 해. 26년째 전통 한가와 쌀엿을 만들어 오고 있는 박사골의 엿박사 정순자 씨. 7년 전 가업을 잇기 위해 귀향한 아들 신진명 씨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다. 습기가 찰 만큼 더운 방 안에서 엿을 만드는 순자 씨. 잠시 후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엿을 내보내는데. 온도 차이. 이 구멍을 이제 뚫고 나가면서 온도 차이가 나갖고 여기는 따숩고 바깥은 차갑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랑말랑이 고무 같고 나가면은 딱딱한 차들이 되고 그래요. 초여름 기온인 26도에 맞춰진 방안 온도. 쉼 없이 물을 끓이며 습도를 올린 채 순자 씨는 연 늘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딱 짜갖고 이건 이제 바람 넣는 과정. 연어라고 먹으면 연어라고. 이거 누가 했어? 신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 오케이. 네가 못해서 그렇게 잘려 나오는 거야. 아. 똑똑한 척 하지 마. 매일 자기가 잘났다고 뭐라 뭐라 해. 아니야. 너보단 잘났어. 휘어버린 엿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손녀들. 타박을 받은 둘째는 마음이 단단히 상했다. 아웅다웅하는 손녀들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 씨. 중재에 나서는데. 아니야. 그거는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래. 할머니가 잘못해서. 이걸로 그냥 탁 그냥 막. 할머니가 편들어주자 마음이 풀린 둘째. 의기양양하던 첫째는 머쓱해지는데. 너는 4년 차이야. 얘는 초등학생이야. 너는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동생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아줌마 밖에 에어컨 틀었어? 엿이 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낮은 온도에서 재빨리 굳히는 것이 상책. 결국 한겨울에 에어컨까지 가동시킨다. 온도를 야들의 감기를 끝내주기 잘해요. 감기를 더운지 추운지 습한지를 이게 딱 삼박자가 맞아야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엿이 나와요. 이게 엿이라고 합니다. 엿이. 딱딱한 갱엿을 아랫목에 녹여 단단하고 질긴 엿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느려주는 건 힘 좋은 아들의 몫이다. 여기에 바람을 넣는 일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순자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식혜 해 밥 쪄서 넣어서 삭파서 당해가지고 다려서 땀 맞춰서 땀이 뭔 말인지 모르죠? 이제 습 맞추는 거야. 습. 습 맞춰서 이제 갱엿이 녹혀서 또 촉을 기계에다 새겨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건 딸하고 엿기름하고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듯 전통 방식으로 엿을 만드는 데는 사흘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 과정 중 힘과 기술이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엿 늘이기 작업. 아들 진명 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연들이는 일은 아직 초보인 아들. 아니요, 처음부터 이거 안 하고 밖에서 했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온 지는 한 지금 한 2, 3년 됐어요. 한 3년? 아빠 진명 씨가 방으로 들어간 후 박간이를 이어받은 둘째 딸, 아리. 남은 자투리에 쓸 야무지게 챙겨 쉼 없이 오물거리는데 갓 만든 엿을 마음껏 맛보는 건 공부할 시간까지 반납하며 일을 돕는 손녀들에게 주어진 소소한 특권이다. 맛있어요? 네. 이거는 겨울에만 하는 거여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질리지는 않아요. 날씨가 추워야만 엿이 굳기에 엿 작업은 설날을 낀 겨울에만 이루어진다. 어느덧 점심시간. 가족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식구들의 작업장인 동시에 먹고 자는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선 순자 씨와 아들 며느리. 아들 진명 씨가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를 뽐낸다. 귀향 전 전북 군산에 살며 가진 일을 해왔던 진명 씨. 양식, 원래 양식 했어요 제가.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다. 기본적인 거 양식은 다 해요. 20살에 아빠가 된 후 식당과 공장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종종 이거 해줬거든요. 밥이랑 애들 뭐 스파게티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만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부부의 연을 맺고 전북 군산에 신접살림을 차린 두 사람. 어린 아들 내외의 뒷바라지를 위해 어머니 순자 씨는 군산과 이곳 임시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했었다. 그러다 7년 전 셋째가 생겼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 셋 키우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순자 씨가 아들네를 고향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어머니의 뒤를 잇게 된 아들 부부. 그냥 밥을 먹는데. 네? 얇아봐요, 얼마냐? 만 원? 솔직히 말해도 한 것 진짜 없어. 왜? 둘 싸우기만 열라 싸우지. 네 엄마가 막 보러 가잖아. 야, 아리야. 아빠, 엄마 들이 하세요. 저희 빠질게요, 그려. 할머니가 더 힘들어, 언니네. 할머니 말아, 잘 들이야. 니네가 알바값이 올라가. 아름아, 알았어? 근데 할머니가 줘? 할머니가 줘? 할머니가 봐도. 니네야, 우리는. 종업원이야, 엄마, 아빠의. 안 되면 사업. 노조위원장이야? 노조위원장 지금. 내가 노조위원장이야. 작년 시어머니로부터 경제권을 물려받은 며느리 혜미 씨. 야무지 성격으로 살림을 제법 잘 꾸려가는 중이다. 세 번째요. 이 발효도 중요해요. 여기서 또 너무 발효시키면은 또 냄새, 군내가 더 많이 나고 또 이제 딱 적당한 그게 보면은 이 기포가 있거든요. 이 적당한 기포에 맞춰서 이제 쌀을 퍼내죠. 직접 농사지은 곡물로만 사용하니까는 다 옛날 맛이 그대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손 반죽 또한 어머니가 고집하는 방식. 과거 진명 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었는데 기계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반죽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지금이 딱 좋아요. 딱 보면 이제 만지면은 이렇게 뭉쳐야 돼. 그 시각 작업장 안쪽에서 일하는 중인 순재 씨와 며느리 혜민 씨. 반죽을 밀어 반대기를 만드는 일이다. 뚜껑이에요. 안 뜨거. 뜨거요. 아니야. 안 뜨거. 너무 얇게 해줘봐. 근데 안 저기 왜 너무 얇지? 뜨거워요, 뭐. 안 뜨겁다니까. 이게 맞다니까. 반죽 두께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고부. 경력 26년 차 시어머니 앞에서도 지지 않는 며느리다. 엄마 필요 없으면 이제 아기 며느리. 엄마가 배워야겠네. 이제 엄마 또 그것도 마음에 담고 있구만 이제. 아닌 척 해보지만 며느리의 지적에 마음이 상한 순자 씨. 휴식 시간에도 홀로 작업장에 남아있다. 저도 뚜껑 나보고 뚜껑 따로 싸. 육아 문제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고작 2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며느리가 기막힐 법도 한데. 내가 좋지. 내가 좋죠. 왜 좋냐. 내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씁쓸하면서도 한편 한 짐 던 듯 홀가분하기도 한 순자 씨다. 잠시 후 본격적인 한과 만들기 작업에 돌입한 순자 씨. 전날 미리 바싹 말려놓은 반대기를 기름에 튀겨내는 일이다. 저걸 맞는 거 같은데 알아. 40년 전 시집와 조실 부모한 시동생 다섯을 키워내 출가시키고 나니 급격히 기울었던 가세. 순자 씨는 그때부터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농사만 지어서는 슬아의 두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우겠다 싶어서였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26년. 어느덧 장성에 일가를 이룬 둘째 아들 진명 씨가 어머니의 뒤를 잇고 있다. 함께한 7년 동안 참 많이 더 다퉜던 모자.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이 공장이 날라가 버렸어. 두석두석. 아이고. 부모가 자식 하나 뭐 절대 부모하고 자식 안에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해. 어차피 이제 억지로 지금 물린 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왜? 나 할 건데. 애들 네 명 중에 한 명 한다고 하면 할 건데. 아니야, 지신. 해봐라. 그래 엄마 속을 알지. 애 아빠가 된 자식을 마냥 다 그칠 수 없어. 어머니 홀로 속 끓이는 날이 더 많다는 걸 아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가자. 여보, 와 준비해. 반죽 작업 중이던 아내를 호출한 진명 씨. 튀긴 반대기에 미리 데워놓은 조청을 묻히는 것까지가 진명 씨의 일이다. 혜미 씨는 여기에 튀밥 묻히는 일을 담당한다. 끈적한 조청 때문에 뭉치기 일쑤인 쌀 옷을 고르게 입히는 것이 관건. 손끝이 야무진 혜미 씨는 어려움 없이 척척 일을 해낸다. 엄마는 이제 선물 갔다니까. 며느리가 그 자리는 이제 학교만 다녀갖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만 쌓으면 되었구나. 아론이네 엄마가 키울게. 다 코너도 못 키워요 엄마가. 이제 더 귀중해야. 어렸을 때는 천만 배기면 끝난 거지만. 엄마 제가 아직도 멀었다고 했더니 엄마가 다 컸다며요. 다 컸는데 뭘 거기 하냐고. 며느리의 거침없는 말에 머쓱해진 손자 씨. 20살에 시집아 딸처럼 살아온 며느린 시어머니 놀리는 재미에 웃음이 난다. 한편 집안에선 아름이가 설거지 중이다. 대가족 다둥이네 마지로서 집안일을 돕는 게 일상이 된 아이다. 우리 아름이 설거지하네. 오. 깨끗해. 생도 잘 빨아서 널어놓고. 더워냐? 공부하라니까 지금. 아니야. 어? 이거 누구 공부 책상이야 지금? 아니. 너 똑바로 왜 앉아서? 얼른. 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물으면 어떡해. 너도 단어 똑바로 외우고 언니한테 혼나지 말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사남매 엄마 혜미 씨. 겨울방학인데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혜미 씨는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로 오는 걸 망설였었다. 아랑이 안 마셔? 응. 흐르니까 조심하고. 아랑 이따 놀 테니까 흘리지 말고 잘 먹어. 똑바로 앉아서. 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결국 귀향을 결심했는데 20살 조금 이른 사랑으로 첫 딸을 얻은 혜미 씨. 남편은 곧 군 입대를 하고 남은 모녀를 돌봐준 건 시어머니 순자 씨였다. 그리고 7년 전 다둥이 부모가 된 아들 내외에게 결국 일까지 물려준 것이다.
덕분에 3대 대가족의 가장이 된 순자 씨. 늦은 오후 일을 마치고 셋째 손녀 아라와 함께 향한 곳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이다. 한과 엿 재료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먹거리도 이곳에서 직접 키우고 있다. 비닐이가 뺏기겠구나. 마늘밭에 덮어놓은 비닐이 들떠 있다. 그대로 두면 마늘이 얼 수도 있기에 흙으로 덮어주는 순자 씨. 농사만큼은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해나가고 있다. 신경 안 써준 것이 내가 더 편해요. 나중에 지네들이 다 해먹더라고요. 그냥 뭐라 하면 서로 얼굴 붉혀지고 그냥 모두 내가 할 때 언제깡 하다가 못 오면은 전에도 사서 먹더니 어떻게 해먹더니 이제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맞아. 금쪽 같은 손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고 싶어 바쁜 와중에도 순자 씨는 농사를 놓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걸음도 하고 또 일단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거 이게 시골 살면서 하나의 누리는 권력이요. 할머니. 다른 거는 못 누려도 이것만은 이것은 확실히 누리고 사니까. 남편과 함께 약 5만 제곱미터의 복숭아밭도 가꾸고 있는 순자 씨.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16년째 전립선암 합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순자 씨는 가족들 먹거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 달리면 안 돼. 이런 거 진짜 크다요. 와. 이거 할아버지한테 제가 갖다 주려고? 할아버지 갖다 드릴까?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갖다 드릴. 밥 먹을 때 이거 한 개씩 주면 어때?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지. 머지않아 여덟 식구가 함께 밥상 앞에 모여 앉을 날을 기대하며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날 별도 달도 모두 잠이 든 새벽 3시 순자 씨 홀로 잠이 깨 작업장으로 향한다. 저쪽 잘라고 저쪽.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간을 맞지 않으니까. 몰려오는 졸음을 몰아내며 전날 만들어 놓은 식혜부터 확인하는 순자 씨. 보리를 싹 튀어 말린 엿기름과 3일간 발효시킨 쌀을 10시간 동안 보온솥에 넣고 숙성시켜 만든 식혜인데 이 삭힘 정도가 조청과 엿의 맛을 좌우한다. 잘 살아.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고 뽀얗게 우러난 식혜물만 받아서 끓이면 완성되는 조청과 엿. 가마솥에 엿을 고는 전통 방식을 지키고 있는 순자 씨. 식혜물을 다리기에 앞서 솥부터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26년 동안 늘 반복해온 일이다. 7년 됐나? 18년 됐나? 하나 빵꾸 내고. 솥이 닳도록 엿을 고아 두 아들을 키우고 네 손주들을 키워내고 있으니 신주단지보다 귀한 가마솥이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불들일 때는 항상 생각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무사히 해주세요. 하고 제일로 이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순자 신 가마솥 앞에서 가족의 안녕을 빌며 늘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첫 불이야, 첫 불. 불의 세기와 끓는 속도에 따라 식혜물의 양을 조절하는 순자 씨. 되지도 무르지도 않게 쉼없이 식혜물을 퍼다 나르고 불을 살펴야 한다. 화장실 갈 짬조차 나지 않는 작업.
외롭고도 긴 과정이다. 잠시 후 뒤늦게 일어나 작업장에 나와본 아들 진명 씨. 그런데 어쩐지 표정이 탐탁지 않다. 순재 씨는 그런 아들을 못 본 척 애써 외면하는데 한번 가만히 하면은 그럼 계속 불을 보고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은 보고 있는 거하고 기계를 돌리면은 안 보고 그러면 다섯 가지 일어날 수가 있어. 엄마도 이거 불 해놓고 엄마도 다 해. 콩도 추리고 건더 붙이고 밥도 하고 다 해. 그 시간이나 그 시간이나 똑같아. 아, 기름 한 방울도 안 넣는 놈은 나라에 이렇게 떼갖고 먹을 거 먹고 따뜻고 면 맛있고 기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손수 해가지고 그때서 하면은 그 흉기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네가 언제다가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바쁠 때는 바쁠 때 굳이 그 가만히 해야 바쁠 때도 굳이 아 근데 너는 네 할 일 혀 엄마는 이게 하면 되니까 일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청다리는 기계를 작업장에 들여놓은 아들 진명 씨.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마솥만을 고집하며 고생을 자처하니 아들은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 어느새 아침이 밝고 불을 뗀 지 5시간째 조청이 끓기 시작한다. 이제 자꾸 굳어지잖아요, 이제 이거. 이걸 이제 이맘때 되면 이걸 이제 풀면은 초청이고 이거를 조금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달구면 엿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진짜 너무 지혜가 좋아요. 이 쌀에서 이렇게 장이 나온다는 건 나도 처음에는 돈을 생각해서 이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에요. 이게 진짜. 누런 갱엿의 단계에 접어들면 이젠 엿에 무르고 된 정도를 확인하는 이른바 땀을 잡을 차례. 오로지 경험에서 우러난 감각만으로 가능한 작업이다. 아주 예술적. 봐봐. 파트 내가 한다고. 나는 엄마가 이렇게 이때가 제일 좋아. 아주 예술이야 예술. 땀을 잡는 건 아직까진 어머니만이 가능한 기술. 곁에서 지켜보던 진명 씨가 갱엿이 굳기 전에 판에 옮겨 담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갱엿은 적당히 굳을 때까지 차가운 곳에서 식혀주는데 그 후 온도와 습도를 맞춘 방 안에서 바람 넣는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쌀엿이 완성된다.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인 순재 씨. 시골이 유대식 좋아. 나만 육질을 넣으면 이 식재료를 아침에 해서 이렇게 먹어버려. 그런데 며느리 혜미 씨는 이제야 일어났다. 나 일찍 일났다. 좀 더 자제 그려. 응? 아루이 대요 어머니 말씀은. 그건 핑계지. 아 엄마가 응? 봐야 한다니까니 아루 몇 번 아니까는 차 놨다가 남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이제 그거는 너가 할 일을 나보고 계속 하라고 하면 안 되지. 보채는 막내를 달래느라 늦잠을 자고 만 며느리. 시부모와 살다 보니 이럴 때가 가장 눈치가 보인다. 별다른 건 거 있냐? 지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도 이렇게 해서 잘 먹일 생각을 하고 그래. 그냥 대충대 해갖고 야 김치찌개 해놔지 그놈 먹어. 그러지 말고. 그날 늦게 있나 본 거래요. 한 번씩 있나 그런 놈 같아서라고. 너는 한 번이지만 나는 아니야. 쉼 없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야. 입을 삐죽이는 혜미 씨. 처음 냄심 오면은 할 말이 다 강하게 그린다. 근데 엄마 좀 일찍 있나야죠. 일찍 있나게요라고 한번 해봐봐. 한 번이라. 일찍 있나게요. 그건 어때서 절 바뀐 게 공손히 좀 실천을 해요. 강아지. 친모녀 마냥 티격태격하는 고부. 철모를 때 시집온 며느리를 딸처럼 키우다시피 한 순자 씨다. 엄마도 너 애쓴지 알아. 애쓴지 안디 좀 보지란 보지라냐. 네. 스무 살 한참 하고 싶은 건 많을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된 며느리가 순자 씨는 늘 안쓰럽다. 그 마음을 알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구는 혜민 씨. 덕분에 사소한 부딪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고부 사이가 됐다.